요즘 SNS에서 관심 분야에 맞는 계정에 구독해두고 소식 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가 구독한 셀럽의 소소한 일상을 보거나 소통하다 보면 이들이 입는 옷이나 먹은 음식, 사용하는 제품들은 뭔가 신뢰감이 가기도 하고요. 이제는 인플루엔서가 제품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사업에 뛰어들거나 SNS상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가리켜 1인 마켓 혹은 세포 마켓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지난해 온라인 쇼핑 경험이 있는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쇼핑 이용 실태 조사를 보면요. SNS를 통해 쇼핑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예요. 문제는 가파른 성장세만큼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는 건데요.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의 호박집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건. 8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둔 인기 인플루언서임에도 불성실한 대응을 보여 불씨를 더욱 키웠죠. 이곳에서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 중 일부는 피부 질환이 생겼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안티 계정까지 생겨났는데 현재 팔로워 수가 8만 명을 넘긴 상태예요. 인블리 측은 계정 폐쇄를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SNS 마켓에서 1대1 주문 상품이라는 문구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메시지나 비밀 댓글 등의 방식으로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환불이나 교환이 거부되거나 판매자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 피해 구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피해 처리 결과를 봐도 지난 4년여간 70%에 가까운 건이 상담과 정보 제공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고요. 또 대형마트 쿠키를 유기농 쿠키로 소개한 미미쿠키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 이후 SNS 마켓 피해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판매자를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SNS 마켓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를 예고하거나 탈세가 의심되는 SNS 마켓 판매자에게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SNS 마켓에서 상품을 구매할 땐 판매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정보를 꼼꼼히 챙기고 메신저만 이용한 거래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